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자, 이제 형법 기본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요 교재부터 일단 조금 말씀드리면, 이 형법 교재는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 준비하는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뭐 보시라는 것만 보시고 참고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객관식하고 중간식 준비할 때는 좀 다른 좀 보충자료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의 기본 개념이 좀잘안돼 있는 분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 정도만 제가 설명 들으시고 책 참고해가지고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로 그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시험 대비하기에서는 우리가 객관식을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지 좀 푸셔야 되고요. 중간식 같은 경우에도 최신 판례 가지고 또 답안 작성 연습도 좀 하셔야 되는데 요 책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실제 우리가 이제 5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그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한 6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조금 뭐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좀더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래 뭐 시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제가 문제 보니까 우리 그 학원에서 제가 막판에 그 최종 그 모의고사, 연습용 모의고사를 갖다가 그, 한번 문제 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4회 분량을 내드렸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오히려 제가 낸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만 좀잘 보셨다 하더라도 좀 좋은 결과가 될수 있었던 그런 해였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형법 고득점 나와가지고 뭐 합격하셨다고 또 전화가 오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조금 그런 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조금 이제 좋았던데,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경향이 조금 좀 바뀌니까. 원래 이제 그 문제 경향을 봤을 때는 객관식 시험 문제는 최신 판례에서 많이 나왔죠. 최신 판례 많이 그뭐 숙제해줬다 그러면 객관식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 출제 문제가 조금 과거에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반복되어서 좀 편협하게 이렇게 출제했다면 원래는 좀 넓게 재산죄 전반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출제됐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는요, 지금 이제 형법을 기초 개념이 잘안돼 있어가지고, 뭐 객관식 문제 풀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주관식에 대해서 전혀 좀 감을 못 잡는 이런 분들 위해서 조금 이제, 좀 기반을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는요, 객관식을 그 준비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식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객관식은, 전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간식은 점수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공부할 시간도 뭐 부족하고 하니까, 중간식은 점수가 전부 박하게 나오니까, 객관식에서라도 점수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객관식 만점 아니면 한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막아야만 이게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객관식은요, 객관식은, 주관식 열심히 준비하시면 객관식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푸시고요.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원 행시하고요. 그러니까 법원 구급 시험 문제하고 능력 검정 시험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승진 시험 이렇게 말하는 건데, 법원 행시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고요. 능력 검정하고 구급 시험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법원 행시를 한 100으로 잡았을 때 구급하고 능력 검정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우리는 한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법원 행시 중에서 좀 난이도 아주 높은 거는 제끼고요. 아주 높은 건 제끼고, 좀 쉬운 거 위주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구급하고 능력 검정 시험을 다 보는 식으로 보신 다음에, 최신 판례 보시면은요,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따로 준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주관식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법을 공부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뭐,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이 범죄 된다, 안 된다, 이게 객관식 형태잖아요. 객관식에서 결론만 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판례 위주로, 만약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 문제 출제될 때 내가 답안지에 뭘 현출할 것인가, 그런 걸 항상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객관식은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문제 풀시다 보면 해결될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형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예상 문제로 찝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 잠깐 요그 개정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그 경과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폭력법에 보면은요, 폭력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폭력법에 보면은 예전에 그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모르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렇게 휴대해가지고요, 휴대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범하냐면 요두 번째가 있거든요. 폭주, 강퇴, 체감, 공소력상, 공소력상. 제가 두 문자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두 문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자는 다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다 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인가? 작년에 작물죄 나왔잖아요. 근데 작물죄에서 제가 두 문자가 있거든요. 영재추동 구이기타라고. 나중에 우리 강의할 텐데, 예전에 한 분,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두 문자로 뭐 전부 답안을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고득점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그두 문자는 다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외우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만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 보시면 돼요. 폭행죄하고요. 주거침입죄, 주거침입. 강도 아닙니다. 강요입니다. 강요. 태거불응죄, 태거불응죄. 그리고 체포, 감금, 공갈, 손괴, 협박, 상해입니다. 자, 요런, 물론 존속도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요런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상습적으로 하거나 흉기타 위험물을 휴대해가지고 소지해가지고, 요런 범죄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형법에 보면은요, 형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폭행하고요, 폭행하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손괴죄에 대해서요. 손괴죄에 대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요 가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죄가 있고 협박죄가 있고 손괴죄가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이런 식으로 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가 똑같은 구성 요건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폭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협박하는 경우, 손괴하는 경우, 형법 규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구성요건이 일치한다는 거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폭행, 협박, 손괴, 손괴, 협박, 폭행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똑같은 구성요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정형만 뒤따 높여놨다는 거예요. 법정형만 높여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위원결정에 따라가지고 이게 다,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검사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폭행했을 경우에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폭력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소 제기하면은 중하게 처벌되고 이쪽으로 공소 제기하면 경하게 처벌되고 이러니까 검사의 자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벌 범위가 너무 확대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 근거 없이 형법에 있는 조항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중하는 것은 합리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유형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상해 있죠, 상해. 자, 상해 같은 경우는요. 형법상 일반 상해죄가 있고 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지고 상해를 했을 때 요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건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 협박 손괴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 다 있었는데 상해죄는 특수상해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특수상해죄가 있잖아요.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없는 거를 이렇게 추가적인 요건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해가지고 특수상해죄 요 가중처벌하는 거 요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형법 처벌 규정 없으니까 폭력법이라도 가중해야지.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로 가중하는 걸 합헌으로 했고요. 폭행, 협박, 손괴 같은 경우는 형법에 규정이 있는 걸 갖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법정인만 높여놨다 해가지고 유형규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던 거고 이건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이제 합헌인 것도 있고 유형인 것도 하니까 유형인 것도 있고 강요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직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뭐 특수강요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언 결정 받은 부분하고 합헌 결정 받은 부분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입법자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어떻게 정리해버렸냐면, 자, 이 상습적으로 한 거하고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이걸 다 전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삭제해버리고, 여기 제가 아까 없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없다고 했던 거, 요게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신설이 됐어요. 이걸 신설했단 거죠. 옛날에 요 폭제법에서 가중하는 거를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과거에 있던 규정을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옛날에는 요게 일반법이었지만 특별법이 이제 삭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시 형법이 적용돼야 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이제 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요, 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해가지고, 2인 이상이 공동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는 폭제법 적용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한, 여기 공동한다는 의미는 합동범과 거의 뭐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다우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인 이상이 공동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범하면 폭제법 위반죄가 돼요. 폭제법에서 가중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이런 범죄를 범했다가는 이제 더 이상 폭제법이 적용 안 되고요. 형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 개정해가지고 특수상해죄 신설됐는데, 이 특수상해죄는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옛날에, 이거 저 오래됐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약수령에 뭐가 출제된 적이 있었냐면, 법원 승진 시험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해석하시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해석하라. 근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요게 해석하는 거는, 폭제법 위반죄 적용 문제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형법 해석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됐어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해석하라라는 쟁점은, 우리 뭐 약소령으로 얼마든지 취재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제 앞에 형법 개정 이유가 나오고요. 개정 이유는 이렇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가지고 이제 개정되었다는 내용이고, 자, 폭제법하고 특가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 특가법이 이제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습절도와 관련해서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자, 신구조문 대비표 해가지고, 뭐, 개정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해놨으니까. 자, 일단, 그, 43조를 보시면은요, 43조에, 그, 옛날에 그, 여기 2항에 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이 자격이 정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선거권 이런 게 부정이 됐단 말이죠, 옛날에는. 예? 부정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가지고요, 그, 형 집행 중인 사람 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끔 했었어요. 원래 공직선거법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역시 형법에서도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수형자 있죠. 수형자 중에서 아주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있고 아주 뭐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금 형 집행 중이라고 해가지고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다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이것도 헌법재판소 그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거권은 1년 이상의 징역 권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권고, 형 선고 받아가지고 집행 중인 사람만 이제 선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예를 들어 징역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 지금 아주 경미한 범죄로, 지금, 집행 단계에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 2항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출제한다 그러면 헌법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헌법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그, 지금 1년 미만의 그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형 집행 중인 사람 선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꿨다는 거. 이거는 뭐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우리 시험 적합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정인데, 62조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개정인데요. 이거는 시행일을 보세요. 2018년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는 안 되죠. 내년 대비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정된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행유예가 원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거든요. 요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이거 2018년에 시행되니까 내년에는 준비할 때는 이거 아니죠.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내년 시험 준비할 때는 왼쪽에 구법으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 못합니다. 선고유예는 가능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집행유예 못한다고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개정 되기 전에 조문을 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게 이제 241조 간통죄 이거 폐지됐죠. 간통죄 폐지된 거. 그 다음에 중상의 법정형 조정한 거는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58조 이게 이제 별표 쳐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때,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보이는 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잘 출제 안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해가지고 상해죄를 범하면은 특수상해죄가 되고, 이거는요, 자, 미수범 처벌되고,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폭제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가중했던 것보다도 더 경하게 바뀌었던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바로 교재를 한번 고쳐놓고 가겠습니다. 자, 교재 5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 보시면은요, 본문에, 58페이지 본문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있잖아요. 이걸 지우세요. 이걸 지우시고, 이걸 특수상해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법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형법이 적용돼야 되니까 폭제법을 지워버리시고 특수상해죄로 바꾸신 다음에 자 여기 각주 100번 나오죠. 각주 100번에 보시면 그 두째 줄에 폭제법 위반죄 이걸 지우시고 특수상해죄로 바꿔주세요. 특수상해죄 바꿔주시고 지금 3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죠.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바꿔놓고 나중에 이게 제가 죄수관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꾸든 안 바꾸든 뭐 결론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바꿔놓고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무의 죄수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일단 바꿔놓고 다시 자료를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258조의 2에 특수상해죄가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이제 그 폭제법이 적용되는 거는 전부 이쪽으로 혹시 상해로 간다 그러면 258조 2로 푸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요죄에서 그 2항을 보시면 324조 2항에 보시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강요했을 때 자 원래 폭제법이었거든요. 폭제법이었는데 이제 그 형법이 신설이 돼 있으니까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폭행, 협박, 송계 이런 건 형법이 다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문을 활용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갈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요거 해석하는 문제가 뭐 약수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6페이지에 보시면 형법 7조 자 우리 그 자료입니다 자료 그 바로 밑에 보세요. 형법 7조가 이게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줄쳐놓은 거 보세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 임의적 감면사유로 되어 있어요. 임의적 감면사유. 근데 지금 밑에 줄쳐놓은 거 보시면 중간에 줄쳐놓은 거 보시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이 우리 헌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형법 적용해가지고 그 똑같이 또 처벌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반드시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외국에서 징역 10년 살다가 온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도 너 외국에서 징역 살든 말든 우리나라에서 전혀 감면 안 해주고 그냥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적으로 좀 고려해 주게끔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헌법 불합치 나왔고요. 맨 밑에 보시면 2016년 12월 31일 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거든요. 개정이 안 됐는데 이게 만약 개정 안 돼, 올해 연말까지 이게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효력 상실해 버려요. 효력 상실해 버리면, 또 그, 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요렇게 그, 12월 31일 되기 전까지 뭔가 개정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형 집행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임의적으로 감경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교재에 그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고는